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방역 지표 중 하나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8월 셋째 주 이후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휴가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1,234명으로 전주 대비 6.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492명으로 4.6% 감소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수도권 확진자가 80%를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5일에는 80.5%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에서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의 눈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사적 모임이 확대된 것과 초중고교생의 등교 확대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후 비수도권까지 재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연휴가 확산세를 좌우할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 주간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98.8%였고, 그 중에서도 델타 변이가 98.5%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69%로 오늘이나 내일 중전 국민 70%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구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0만 530명으로, 이중 우리 구민만 보면은 64.7%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꼭 백신을 맞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영국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38개 OECD 회원국 중 빠른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먼저 접종을 시작한 일본과 뉴질랜드의 1차 접종률을 비교해 봐도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차 접종입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차 접종까지 마쳐야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잔여 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일이 1차로부터 6주까지 연장됐는데,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은 화이자는 최대 3주, 모더나는 2주 더 빨리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한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6,565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546, 6,550번은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6,548, 6,558, 6,564, 6,565번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551, 6,556, 6,562번은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과의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547, 6,549, 6,552부터 6,555번, 6,557번, 6,559부터 6,561번,
6563번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658명이며 이 중 해외 입국자는 349명, 국내 접촉자는 1309명입니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검체검사자는 92만 5,320명입니다. 어제 6,298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171명, 국내 거주자는 6,127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의 통합 모바일 서비스 더강남앱과 관내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강남 구청장실,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남구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고자 관내 건강취약계층 1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구는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3일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소규모 인원으로 시간대를 나눠 영동 전통시장과 도고, 개포시장 등을 방문해 각종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강남구가 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 원을 0.8%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6월 말 이후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방역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단속이나 출국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나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는 지난 9일 개포 1단지와 4단지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101명에게 유례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신분당선 공사 현장 근로자 80명도 미리 신청받아 이번 주에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는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귀성과 귀향으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과 가족 간 시차 모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불가피하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고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연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보건소를 포함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주말과 동일한 시간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남역 임시 선별 검사소는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난 1년 8개월의 코로나 상황 동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인 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오신 우리 강남 구민들이 바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